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충북에서는 3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 공군부대에서 2명이 감염됐고 충주에서 1명이 또 추가됐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신미 기자입니다. 충북 8번과 10번 확진 환자는 청주 공군부대에서 생활하던 20대 부사관들입니다. 8번 환자는 지난 16일 대구 고향집에 다녀온 이틀 뒤부터 기침 증상이 시작됐고 결국 대구 방문 열 하루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영내 격리에 들어가기까지 엿새 동안 부대 내 48명과 접촉한 것은 물론 청주 오근장역을 시작으로 부대와 가까운 청주 율량 주성동 일대에 음식점과 볼링장, 노래방, 미용실, 커피숍, 잡화점 등지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확인된 10번째 환자는 이 8번 환자의 부대 내 접촉자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의 동원과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충주에서는 충북 7번 환자 지인의 남편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 환자 1명당 접촉자가 최다 수백 명에 달해 접촉자는 1,000명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 확진자의 청주 방문 사실이 성남시 역학조사 결과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주시민 4명이 추가 격리되는 등 충북 밖의 확진 증가세 역시 충북의 접촉자 폭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충북 확진자 가운데 5, 6, 7번 3명의 감염원이 미궁에 빠지는 등 감염 경로 찾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딱히 뭐 어디 뭐 대구를 갔다 왔다거나 뭐 외국을 해외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뭐 갔다 온 사람을 접촉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지금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에서 300명 가까이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담병원인 청주와 충주의료원에는 목표치의 90%인 152개 병실, 617개 병상이 추가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